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우선 바깥으로 나왔다는데요. 봉사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제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되게 활발해지고 이 뇌 건강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불법이다. 여기도 이 집 차가 아니에요. 이 집은 저쪽에다 내는데. 골목의 사소한 변화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모습.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엊그제 순찰 돌 때도 이게 무슨 또 언제 갖다 놨냐. 매번 다니는 길이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그녀, 정말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검증 들어갑니다.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의류 수거함이 있거든요. 그 옆에 불법으로 매일같이 주차하는 차가 있고요. 또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우회전을 하다 보면 노랑 승합버스가 있는데 그 옆에 매트리스를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이 있고 또 쭉 가다가 좌회전을 하다가 보면 언덕이 있어요. 언덕 중간쯤에 제 서랍이 있거든요. 강순영 씨의 기억과 100% 일치 확인. 그렇게 오늘도 매의 눈으로 곳곳을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강순영 씨. 아, 좀 잠시 쉬었다 가자. 짜잔. 치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녀의 비밀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뇌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신의 한 수. 그 정체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포스파티딜 세린이에요. 뇌 건강을 챙기는 그녀의 선택. 포스파티딜 세린이란 무엇일까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포스파티딜 세린은 줄여서 PS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인지질의 일종으로 우리의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포스파티딜 세린은 이 다른 장기보다 뇌의 신경세포막에 다량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뇌의 세포막 인지질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국내외에서 치매 예방과 인지력 개선 성분으로 각광받는 포스파티딜세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그 기능을 인정했으며 미국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을 당시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콩, 이 대두인데요. 하지만 이 대두 속에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극히 일부라서 이 대두 15kg에서 약 300mg밖에 추출되지 않는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뇌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녀. 27에 14, 28에 16, 29, 18, 63, 18. 64, 24, 65, 30, 66, 36. 제가 구구단을 잊었었어요, 진짜 한동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57 이래요. 57, 40.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구구단도 좀 외워봐야겠다. 굳어가는 뇌를 깨우기 위해 평소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는 그녀. 그래서 준비한 뇌미인 인증 시간. 고도의 집중력과 인지력이 필요한 숨은 단어 찾기. 제한 시간은 단 60초. 과연 뇌미인 강순영 씨의 실력은? 너무 어려운데? 시작! 잠시 고민하던 강순영 씨. 바로 단어 한 개를 찾아내는데요. 곧이어 두 번째 단어까지 성공! 거침없는 그녀. 하지만 아직 두 개의 단어를 더 찾아야 하는데요. 제한 시간이 절반쯤 남은 그때. 다 찾았어요. 역행하는 단어는 물론 대각선의 숨은 단어 찾기도 모두 성공. 그렇다면 고도의 기억력을 요구하는 인물 맞추기 실력은 어떨까요? 백종원 아저씨네, 백종원 아저씨.
김연아, 이효리, 강호동. 이 할아버지 누구야? 우리 유영훈 할아버지 같네. 이분 누구지? 마지막 문제에서 발목이 잡힌 그녀. 아이슈 타임! 아, 아이슈 타임. 정답입니다. 정답네. 5초 안에 인물 맞추기도 모두 성공. 정말 대단합니다. 아들 밥 먹자. 자, 반찬이랑 갖고 가서 밥 먹자.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도 중요하겠죠.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녀의 건강한 변화를 가장 반기는 건 역시 가족인데요. 엄마 건망증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진짜 엄마 많이 잊어버리지. 맨날 있었는데 뭐. 그래도 좋아져서 다행이지 뭐. 그치. 많이 좋아졌어. 똑똑해졌지 엄마가. 악둥이가 제일 고생 많았죠. 엄마 옆에서 맨날 잊어버리고 돌아댕기니까는 가갖고 엄마 뭐 안 갖고 왔어? 좀 갖다 줘.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막 아침에 허겁지겁 하다가 혈압약 같은 걸 잊어먹고 그냥 가면은 혈압약은 중요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돼서 일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떡해. 막둥이한테 약 좀 갖다 달라고 참 많이 부탁했죠. 미안하죠.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요양해드리고 하면서 많이 뵀었는데 외할머니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엄마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밥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먹어. 이제는 가족의 뇌 건강도 함께 지킵니다. 뇌를 건강해 주는 거라 좋은 거야. 경도인지 장애 극복에 도움을 준 포스파티 딜세린. 최근 들어 뭐 어머니가 그런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스스로도 집에서 뭐 취미로라도 뭐 퍼즐이나 그런 거 푸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점점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정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요새는 뭐 계속 체크 한 번씩 하시고 소지품이나 그런 거 다 잘 챙기셔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되찾고 웃을 일이 더 많아진 그녀입니다.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포스파티딜세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체내 포스파티딜세린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뇌세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두뇌의 볼륨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요. 20대 청년과 이 70대 장년층의 두뇌 용적을 비교한 결과 이 장년층의 두뇌 볼륨이 감소하였으며 인지력,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볼륨 감소를 확인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체내 포스파티딜세린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활습관 개선과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등 꾸준히 관리한 강순영 씨의 뇌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활성화 정도와 인지 능력을 진단해봤습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알파파가 거의 나오지를 않으시고 주로 이 카키색이나 보라색 쪽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시면은 충분히 주의력이나 집중력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생활 습관을 잘 하고 유지하신다 그러면 뭐 치매 쪽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때 나오는 알파파가 충분히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밝게 살아요. 너는 스트레스 안 받아서 참 좋겠다. 생전 봐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같지 않아 이래. 되게 밝게 저는 좀 사는 편이에요. 긍정적으로.